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유비는 유언이 군사를 빌려 황건적이 총공격에 참가합니다. 이 전투에는 송건, 조조, 동탁 이런 당시대의 유명한 대장군들이 다 참가했습니다. 그 전투는 너무나도 치열했죠. 거의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전투다 보니 서로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. 하지만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. 요 조금만 터치하면 빵 하고 터질 듯한 뚱뚱한 몸집과 이 추악스러운 얼굴을 지닌 동탁이었습니다. 그때의 동탁은 곁에 여포도 없었기에 황건적한테 밀립니다. 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동탁은 날아오는 화살에 또 발을 맞고 맙니다. 그리고는 막 도망치려 하는데 삽시에 포위당하죠. 老天这是要 미워 동조아! 네, 하늘이나 동탁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울부짖습니다. 하지만 이때 뒤에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황건적들이 시선이 뒤쪽으로 향합니다. 네, 그 뒤에서는 온몸에 그냥 피가 흠뻑 젖은 이 세 명의 장군이 돌파하고 있었습니다. 장군님 이쪽으로요. 네, 동탁은 그제야 그 세 장군이 쪽으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갑니다. 네, 이 세 장군은 유비, 관우, 장비입니다. 간략해서 유관장이라고 부를게요. 이 유관장은 필사적으로 동탁을 호송하여 이 포위를 뚫고 나옵니다. 이어 동탁은 아, 세 분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됐어. 잊지 않겠어. 근데 세 분은 지금 어떤 관직에 있어? 라고 묻습니다. 아, 네. 우리 셋은 아직 관직이 없습니다. 이어 동탁은 뭐? 관직이 없다고? 야, 쪽팔리게 소리. 야, 나를 구했다고 어디서 소문내지 말라 들어? 아니면 내 꼭 찾아가서 모가지를 따버릴 테니. 헐, 또라이들 제가 많이 다뤄봤지만 또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네요. 이어 장비는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뭐? 힘들게 살려줬더만 그건 뭔 소리야? 내가 먼저 너희 모가지를 따줄게! 라고 장팔삼호를 곤두세웁니다. 네, 이어 곁에 있던 유비가 겨우 뜯어 말리죠. 그러자 동탁이 흥! 하고 그냥 콧방귀를 뀌며 떠납니다. 이렇게 유비는 동탁을 구해주며 뭐 서로 면목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말은 그닥 좋지 않았죠. 네, 삼국지에는 유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? 네, 바로 조조입니다. 사실 이 시기의 조조는 하진이 오른팔이었습니다. 네, 이 하진이 왼팔도 아마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바로 원소입니다. 천하의 조조와 원소를 부하로 뒀던 그 하진은 대체 어떤 관직에 있었을까요? 네, 바로 천하 대장군이죠. 전체 한나라의 군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. 그 권력이 높을수록 그를 노리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. 네, 그들은 바로 10명이 황관무리입니다. 얘네는 태황태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기에 그 시시각각 아짜아짜한 신경전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어 하진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바로 서량이 태수 동탁을 끌어들어 그와 함께 황관무리와 대적하려고 든 거였습니다. 일랑루스, 즉 늑대를 끌어들인 거였죠. 조정에서 불러들이지 않으면 이 지방 호족들은 자신이 군대를 수도로 못 옮기죠. 하지만 조정에서 와달라고 요청하니 이건 뭐 우리를 와서 먹어주쇼 라고 하는 꼴이 됩니다. 그러자 서량 태수 동탁은 오 땡큐 하고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수도인 낙양으로 출발합니다. 네, 이어 하진은 모든 게 지 뜻대로 되자 이 기분 좋아서 연회를 열고는 조조와 원소를 데리고 술 한잔 거하게 합니다. 하지만 이때 태후 마마가 부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. 하진은 뭐 대수롭지 않게 일어서려 하는데 조조와 원소가 말립니다. 대장군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 아니야 아니야, 내가 군권을 꽉 잡고 있는데 그깟 황관놈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. 네, 이어 조조와 원소는 할 수 없어 하진을 따라 나섭니다. 하지만 그 황후의 궁예까지 가자 또 문제가 생깁니다. 글쎄 황후 궁예는 이 하진 혼자서 그냥 출입 가능하다는 거였죠. 그것도 무기를 빼고요. 이건 딱 봐도 안에 함정이 있음을 알고는 조조와 원소는 또다시 하진을 막습니다. 야야, 황후가 내 친여동생이야. 대체 뭔 걱정이야? 비켜! 네, 이미 술이 꽐라되어 있던 하진 앞길은 그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. 하진은 그렇게 뿌리치며 들어가고 이 대문은 굳게 굳게 닫힙니다. 이어 한참을 가던 하진의 눈앞에는 이 도끼를 든 킬러들이 15명이 나타납니다.
네, 그걸 본 하지는 그제야 술이 갑자기 그냥 확 깼던지 뒤로 획 돌아서서 도망치려 하니 그 뒤에도 도끼쟁이들이 그냥 꽉 막혔습니다. 네, 이렇게 고집불통의 우둔한 하지는 이 황관들이 고용한 도끼쟁이들한테 잡힙니다. 네, 이때 정문 밖에서는 한창 눈이 그냥 펑펑 내리고 있었고 조조와 원소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하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밖에는 들어라! 하진 대장군님 나가신다! 네, 궁 안에서는 아주 듣기 불편한 그 내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조와 원소는 벌떡 일어섭니다. 그러자 대문 안에서는 한 타원 형님 물체가 날아오더니 이 땅바닥에 대굴대굴 떨어집니다. 조조와 원소는 그 추운 날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물체를 확인하니 바로 하진이 머리였습니다. 그러자 조조는 완전 빡쳤죠. 이것들이 우리 앞에서 대장군 목을 따? 야! 다들 진공해라! 네, 조조와 원소는 황후 국문을 치니 그 열리지가 않았답니다. 야! 공성기를 준비해! 이어 병사들이 공성기로 그 정문을 돌파하고 들어갑니다. 네, 그리고는 안에 황관들을 그냥 싹 다 잡았는데 황제가 없었답니다. 네, 사실 나머지 황관들이 황제를 납치하고 냅다 튄 거였죠. 야, 빨리 샅샅이 수색해! 주인 없는 나라는 금방 망한다! 네, 이어 모든 군사는 주위를 그냥 샅샅이 뒤졌으며 한 집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황제와 그의 동생 전류왕을 찾아냅니다. 네, 사실 황관들이 도망칠 때 이 황제와 전류왕이 걸리적거리니 그냥 버렸던 거죠. 그리고 그 둘은 집더미 뒤에서 이 몸을 숨기고 아는 진하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였습니다. 뒤이어 따라온 원소는 수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황제를 모시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저 멀리서 한 무리 군대가 척 오고 있습니다. 네, 그 군사량은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. 네, 그 군사들은 대부분이 기병이었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 매우 근실하고 튼튼해 보입니다. 네, 이것은 바로 서량이 동탁과 그의 20만이 강철 기병대였습니다. 서량이란 곳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서는 제일 튼튼하고 이 속도가 빠른 상등급인 말들이 나고 있습니다. 또한 그쪽 사람들도 이 말을 타는 솜씨가 일품이어서 이런 군대를 강철 기병대라고 불렀습니다. 그 기세는 하늘을 그냥 찌를 듯 했죠. 이놈들아, 당장 말에서 내리지 못할까? 여기 이 나라의 주인 황제가 계신다. 네, 그러자 그 군대의 제일 앞에 있던 수레에서는 한 기름진 뚱땡이가 그냥 뚱기적뚱기적 하며 내려옵니다. 네, 그는 바로 서량 태수 동탁이었죠. 하지만 재밌는 건요, 동탁이 내려오자 군사들은 모두 꿇습니다. 어거 미안하오. 내 몸에 비만이 너무 심해서 꿇지를 못하오. 너 이놈, 저번에 황건적과 싸우다가 겁나게 당했지? 그건 또 어떻게 할래? 네, 그 어린 황제가 호통치자 동탁은 피식 웃으며 선바이 나이 빈자 장스예, 즉 군대를 이끌다 보면 승전할 때도 있고 패전할 때도 있지. 그 됐고 황제를 황궁으로 매셔라 라고 외칩니다. 그러자 강철 기병대는 황제 주위에 에둘러싸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은 황제를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이 감시하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어 동탁은 또 헐떡헐떡 거리면서 이 수레 위에 겨우 올라탔고 곁에는 그의 군사 이유가 따릅니다. 야, 이유야, 저 황제 저놈아 저거 자꾸 짹짹거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쟤를 황제 자리에서 확 끌어내리는 게 어떻겠니? 동탁이 말을 들은 이유는 네,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요. 대신 저 곁에 천리우왕이 나이도 많이 어리고 우리가 다루기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. 그래, 황궁에 가면 그것부터 처리하자. 동탁은요, 삼국지 역사에서 제일 망나니입니다. 얘는 한 개 지역을 장악하면 그중 몇 개의 마을을 그냥 싹 다 죽이고 싹 다 빼앗고 싹 다 부를 질러버립니다. 그 악랄함을 그 지역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어 겁을 주기 위함이었죠. 그는 황궁 밖의 한 개 마을도 또 똑같이 해버립니다.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딱 하나, 그 죽인 백성들이 머리를 다 따서는 모아놓고 부를 확 달았답니다. 네, 그 많고 많은 백골들은 모여서 백골산을 이루었죠. 야, 이런 때 또 하진이 생각나게 되죠. 그놈은 죽기 전에 왜 하필 이런 악질 중의 악질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해치게 했을까요?
동탁은 낙약에 도착하고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엽니다. 네, 그 연회에는 조조, 원소, 왕륜 등 그 시대의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. 네, 하지만 이때 정원이라는 대신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는 키가 2m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맹장군이 들어옵니다. 그는 몸에 쏘면 툰토우 랭환칼, 즉 야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철갑 옷을 입고 이 손에는 방천 화극을 착 거머쥐고 있습니다. 네, 그는 바로 마중적토 인중여포였죠. 조조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뭔가 앞에 뭐 큰 산이 같은 게 막으니 올려다 봤는데 글쎄 여포였답니다. 그 여포의 엄청난 패기에 쫄았던 조조는 이 공손히 길을 비켜갔다고 합니다. 그런 여포는 현장을 한번 쫙 휘짚고는 정원이 뒤에 그냥 척 버티고 섭니다. 네, 이어 도착한 건 이 연회의 주최자인 동탁이 나타납니다. 다들 왔니? 내는 황실의 요청을 받고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동탁이다. 그런데 지금의 황제는 너무도 나약하고 무능하다. 이러니 황실이 이 꼴이고 나라가 이 꼴이지. 나는 지금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동생 천류왕을 즉위시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. 그래, 니들이 생각은 어떠야? 네, 조조와 원소, 왕류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있을 때 덜크덕하고 상을 뒤엎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정원이었죠. 너희놈, 그건 역모다, 역모! 성황제의 장남을 아무 문제 없이 등극시키고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바꾸라 말아야! 라고 외칩니다. 이어 동탁은 수상 땅 치며 수워저창 니워저왕! 라고 외칩니다. 그 뜻인즉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. 네, 그러자 동탁의 뒤에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. 하지만 정원이 뒤에 서있던 여포가 황천화지, 즉 방천화극을 거머쥐고 앞에 척 서니 그 수십 명의 군사들도 움찔합니다. 네, 그러자 동탁 옆에 이유가 헤시시 웃으며 자자, 오늘은 연회이니 국사는 이쯤 하시죠. 얘들아, 풍악을 울려라! 라고 합니다. 흥! 니들 같은 망나니와는 더러워서 술 안 먹는다! 동탁아, 너 모가지를 깔끔하게 씻고 선 밖에서 한번 붙자! 정원은 이렇게 외치고 확 나가버립니다. 여포가 방천화극을 확 들자 동탁 옆에 그 병사들은 다들 그냥 쫄아서 뒷걸음을 쳤답니다. 흥, 쫄기는 하고 콧방귀를 끼며 나갑니다. 그렇게 연회는 엉망으로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였습니다. 정원은 자신이 병주입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치러 낙양으로 옵니다. 어이, 그 안에 동탁인지 똥탁인지 아느나 잘 들어라. 나 천하제일 대장군 여포다. 1대1 필요 없다. 제일 센 장군 3명씩 보내. 내가 아주 그냥 싸그리 잡아줄 테니. 라고 외칩니다. 네, 말이 바쁘게 동탁 수하의 한 장군이 나섭니다. 야, 니 여포야. 나는 서량용사 수어로라고 부른다. 한판 붙자 하고는 이래 하고 말을 타고 달립니다. 뭐야? 혼자야? 셋이서 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이 듣는다야 이놈! 하고 그냥 한 방에 찍어댑니다. 동탁군은 그걸 보고 당황했고 이번엔 세 명의 장군이 달립니다. 네, 하지만 그 힘부터 상대가 안 됐죠. 그 장군들도 한계 지역에서는 그냥 난다 긴다 하는 탑들이겠는데 여포랑 힘 대 힘으로 그냥 무기를 팡 하고 부딪히면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기를 그만 떨구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그 무기를 떨군 그들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모가지가 날아 떨어가는 거죠. 하이오 쇠! 네, 즉 또 누구야!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. 그러자 동탁 군대는 그냥 쫄아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. 너네 아역에 그래 내가 간다! 이라! 짜! 하고는 그냥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. 그 달려가는 여포의 목표는 오직 하나, 바로 동탁이었죠. 하지만 그 속도와 기세에 놀란 동탁은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. 여포가 코앞에까지 오게 되자 이제 정신을 차린 동탁은 이 말꼬비를 확 돌렸는데 그 말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엎어지게 됩니다. 그러자 날아오던 방천화극은 동탁이 모자를 베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. 그제야 곁에 동탁의 부장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목숨을 내걸고 여포를 막아서 동탁은 막 벌벌 기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.
자신의 진영에 돌아온 동탁은 물건을 그냥 막 내팽개치면서 열받습니다. 아주 그냥 제대로 개망신 당한 거였으니 말입니다. 야 이놈들아 다 무릎 꿇어. 내 너네 같은 장군 30명을 먹여 살려봐. 이 여포 한 명보다도 못하니. 아이고 내 팔자야 천하를 다 가져도 뭔 쓸모가 있냐. 여포만 보면 그냥 벌벌 다 떠는데. 네 그렇게 동탁이 그냥 가슴을 탕탕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의 군사 이유가 들어옵니다. 아이고 주공 제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. 밖에 이숙은 얼른 들어오거라. 네 이어 밖에서는 한 이숙이라고 부르는 책사가 들어옵니다. 주공 저는 여포와 어린 시절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그를 잘 압니다. 그놈은 천하무쌍으로 용맹하긴 한데 이 대뇌는 아주 그냥 텅 비어 있어요. 저한테 두 가지 물건만 주시면 제가 그냥 여포를 한번 꼬셔 오겠습니다. 어? 그래? 여포만 얻을 수 있다면 뭔들 못 내놓겠냐? 뭔데? 네 그러자 이숙은 큰 숨을 들이쉬고 얘기합니다. 주공 전장에서 목숨 걷는 장군은 이 세 가지 물건을 제일 좋아합니다. 이 제일 탄탄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. 적장을 따라잡거나 이 도망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야말로 장군들의 생명선이죠. 제가 여포가 탄 말을 보니 그냥 평범한 말이던데 만약 주공이 그 적토말을 여포한테 준다면 아주 그냥 환장하겠죠? 네 하지만 동탁은 이 적토말한 소리를 듣자 그냥 얼굴색이 확 변하며 뒤돌아섭니다. 주공 적토마는 주공한테는 그냥 반려동물이겠지만 여포한테는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여포는 이 몸에는 소면툰더우 련황칼 즉 야수 얼굴 철사 갑옷을 입고 손에는 황天화戟 즉 방청화극을 거머쥐고 이 남부럽지 않게 있겠는데 제일 필요한 게 타고 다니는 말이겠죠. 만약에 적토마를 여포한테 준다면 이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. 여포를 끌어오려면 적토마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. 이어 동탁은 깊은 고민에 쌓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어 이숙은 또 조조 곁에 착 붙어서 주공 이 적토마에 금은보화를 좀 더 챙겨주면 제가 무조건 여포를 데려오겠습니다. 아니면 제 모가지를 따십시오. 그러자 동탁은 자신이 군사 이윤의 눈치를 살핍니다. 주공 천하를 얻으려면 그깟 말 한 필이 뭔 대수입니까? 이윤이 말까지 듣고서야 동탁은 비로소 허락합니다. 네 그렇게 이숙은 적토마를 갖고 여포를 설득해서 옵니다. 그런데 여포는 또 플러스로 선물 하나를 갖고 옵니다. 네 바로 맨날 양 아버지로 모시던 정원이 모가지를 따서 말입니다. 그걸 본 동탁은 그냥 두 손 두 발 모아서 환영하죠. 그리고 여포는 동탁을 양아버지로 모십니다. 장비가 맨날 여포를 산싱자누 산싱자누라고 욕하는데 이거는 세계의 성씨를 가진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는 겁니다. 여포의 첫 번째 부친은 당연히 뭐 친아버지 성씨 여씨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부친은 정원이죠. 하지만 여포 손에 죽었고 또 세 번째 부친으로 동탁으로 모셔서 그런 겁니다. 이어 그 당시 제1실세인 동탁이 뒤에는 이 천하제일 맹장군 여포가 그냥 척 지켜주고 있습니다. 여포까지 얻은 동탁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구독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. 3회에서 짜이제!